그럼 금방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수님이 그 대학원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실에. 근데 교수님 연구실에는 타 그런 공학 연구실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연구만 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주로 좀 어떤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시는 아, 건가요? 다그 예체능에 관심을 당연히 많이 있고, 밸런스가 자네 오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뭐 오른손으로 글씨 써도 왼발로 축구를 한다든지, 돈은 왼손으로 써도 글씨 왼손으로 쓴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밸런스가 많이 잡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 와서 지내보니까 그런 학생들이었던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음악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 집안이 다 미술하는 집안의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번에 석사 졸업한 학생은 디자인, 그러니까 MFA, 마스터 오브 파인 아트로 유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공학을 공부했지만 디자인, 아니 그러니까 미술 대학으로 파인 아트 쪽으로 유학을 가고, 그런 식으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모였죠. 그거 다 대부분 이렇게 그림도 되게 잘 그리는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약간 벌이나 나비가 꽃향기를 맡고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모이고, 그거를 벌이나 나비가 꽃향기를 보고 모일 때는,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모일 때는 약간 다른 그런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구실 분 학생들이 여기 연구실 나간 뒤에 동향이라든지 취업을 어느 쪽으로, 어느 분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그거는 그 연구실하고 별 상관없어요. 제가 보면은 연구실 학생들 많이 보고, 뭐 학부 때 면접도 많이 해보고 하면, 기계공학 학생인데 은행으로 가기도 하고, 뭐 기계공학 학생인데 뭐 전혀 생각 못했던 분야를 다 갖고 왔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 학교에서 뭘 가르친다 상관없이 학생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냥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걸로 취직할 생각 없어, 그런 학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고, 굉장히 재밌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 학생들도 일단 피지컬 컴퓨팅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을 다 해야 되고, 기계공학 학생이니까 다 기계공학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을 다 골고루 하면서 미학도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분야로 가는지 별 상관없어. 다 여기저기 다갈수 있는. 그러니까 보면은 너 어디 가고 싶냐, 어디 가고 싶냐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고 예. 싶냐 다 달라요. 다뭐 공학, 뭐 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게임회사 차려서 뭐 게임회사 게임 만들고 해서 잘 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뭐이 학생은 작곡을 굉장히 잘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작곡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이 학생은 완전 기계공학에서 완전 설계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를 전자공학을 하고 와서 전자공학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다 섞여 어느 있어요.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워낙에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자네 근데 오늘. 요즘 애들이 다그 내가 뭐 무슨 공학을 공부했으니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우중공업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할 때, 근데 내가 어디 가고 싶은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 회사가 뭐 대우중공업, 아니 얘를 잘못 들었는데, 어떤 회사가 있다, 근데 그게 지방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여자친구는 여기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회사는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개인적인 그 사유들이 더큰 이유가 되지, 내가 무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공과대에서 가르쳐주는 공학은 굉장히 펀더멘털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 네가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해석을 하고 그 최적화할 수 있는 그 기법과 생각의 체계를 가르쳐주는 거지, 너가 요거 배웠으니 그거 갖다 써먹으라고 하면 핸드폰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느 분야를 가서 다 상관이 없는 분야를 네, 실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기계공학을 이렇게 하고 나서 교수님 연구실로 오면 그런 미디어 쪽이라든지 좀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디어 쪽을 활용을 해서 뭐 게임 분야라든지 그것도 말씀하셨던 아니면 그런 아예 방송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로 그런 가신다는 거는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갈수 있다는 거고, 제가 학교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네. 졸업생도 몇명 없고, 그러니까 뭐 몇십 년씩 된 연구실에는 뭐전 여기저기 다 속속 다가 계시겠지만, 우리 연구실은 뭐 좀 신생 연구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다른 교수님이 보면 논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 과제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첫 번째 질문부터 계속 그 작가 작품 말씀하시길래 저는 여기 지금 공과대학에서 하는 인터뷰인데, 왜냐면 그런 인터뷰는 제가 뭐 전시하고 이럴 때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하는 그런 거기서 대답하는 형태로 대답을 해야 되나 제가 눈치 보고서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공과대학이니까 당연히 학생들도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고, 학회 발표해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다 있잖아요. 그냥 논문도 안 되고 좀 권위 있는 논문 써야 되고, 다 작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미학과 공학 융합하는 것도 하지만 큰 주제를 하지만, 왜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니까, 그거는 미학하고 공학 같은 거잘안 섞이잖아요. 근데 그걸 섞어보겠다는 건 흥미로운 주제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미디어, 저 카메라도 그렇고 뉴미디어 장비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각각 학생들 다그 연구 주제 하나씩 맡아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주제들로 다뭐 산학이나 뭐 국책과제 연구 다 따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그냥 보통 연구실 하듯이 컨퍼런스, 뭐 그래픽스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발표하고, 뭐 시그라프 같은 데 저도 계속 전시를 해오고, 학생들도 이번에 뭐 여름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컨퍼런스 다니고 있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연구실이랑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일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여기서 이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학위를 받을 때 공학 석사를 받고 공학 박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공학 박사라면은 공학자로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공학 박사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엔지니어가 할줄 알아야 하는 일들을 모두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우리 연구실은 뭐 학술진흥재단이나 무슨 과제를 하고 있고, 그게 몇 년짜리인데 지금 뭐 이번에 차는데 뭘 밝혀, 이런 거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 다들 하는 거그 인터뷰에서 이 인터뷰에서는 좀, 그래서 그런 거 말씀 별로 안 드린 거고, 아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면 다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 연구실 그 하지 않으면은 그뭐 이제 실적도 필요하고, 뭐뭐그 워낙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학부는 또 워낙 그 선생님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거기를 따라서 또 하려는,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우리 후배들이나 뉴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카메라 보고 한 번씩 아, 카메라 해주시겠습니까? 보고. 제가 2, 3학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와서 한 2학년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인문대생이랑 다르게 공학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했다면 책을 봤어도 한두 번, 세번더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그 학생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게, 그책 두세 권을 내가 더 봤기 때문에 나는 엔지니어고, 나는 엔지니어답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약간 자기가 자기를 약간 자기 길을 이쪽으로 딱 방향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뉴미디어뿐만이 아니고 뭐 얼마든지 많은 분야가 있고, 다른 분야들을 생각할 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접했으면 좋겠고, 제가 조언을 드릴 뭐그 정도 제가 뭐 성공한 그 사람도 아니라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뭐 음료수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로 생각하면, 기계공학을 공부하건, 뭐 다른 어떤 공학을 공부하건,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를 공부하건, 미술을 공부하건, 음악을 공부하건, 다른 분야에서 하는 일들이 뭔지,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자기 분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니면 더 새로운 다른 길들을 찾아보는 데 도움 많이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하고, 그런데 나는 기계공학, 예를 들면 기계공학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해도 돼? 이런 의문은 그거는 본인만 하는 거지 주변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내가 이런 거 했는데 갑자기 이런 분야로 가면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용기를 내서, 그래, 그럼 해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용기 필요한 그런 거 아니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도 되는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용기가 아니고, 뭐, 너무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다. 이거 너무 중언부언. 네? 아, 오늘 잘 준비가 인터뷰가 들었습니다. 준비가 잘안 되나?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